100회 특집 라면 전쟁. 이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확인할 시간인데요. 네, 먼저 오늘 우승 메뉴 발표를 위해 자리해 주신 어벤져스 박준우 셰프님, 이원일 셰프님, 레이먼킹 셰프님, 이연복 팀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해요. 벌써부터. 예. 신사위원 여러분, 연복이 오빠 파이팅. 이영자 씨 경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경고 두장이면 퇴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00회 특집이기 때문에 뭔가 무게감이 좀 달라요. 당연하죠. 엄숙해야 됩니다. 잠깐만, 선배님도 저 아부 좀 하시죠. 예, 선배님. 아부. 야, 이것까지 나와요. 자, 이번 라면 전쟁 메뉴 평가는 특별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참나, 완전. 더욱더 공정하고 냉정한 심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누구의 메뉴인지 공개하지 않고 셰프님들에게 블라인드 평가로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되게 궁금해서 여기서 이 메뉴는 누구 아니냐, 이 메뉴는 누구 아니냐 지금 우리도 되게 궁금해요. 막 누구 건지 전혀 모르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VCR을 통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철저하게. 오, 신경전이 오늘 장난 아니야. 라면이니까. 출시되면 영향력이 크니까. 특히 이경규가 되게. 저 라면에 뜻이 있으시니. 어, 라면은. 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또 있어요. 자, 자. 다섯 분인데요? 자, 예리한 입맛으로 젊은 층의 라면 민심을 대변할 대학생 판정단 함께 합니다. 아, 저요?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아. 와, 어렵다. 굉장히. 아. 자, 편스토랑 100회 특집, 라면 전쟁. 모든 심사를 블라인드로 심사를 했고요. 어우, 얘도 장난 아니네, 비주얼. 오, 와. 이건 튀김이 올라가나? 자, 총 3라운드로 진행을 했고요. 각 라운드별로 두 가지 라면 중 이긴 라면이 최종에 올라갑니다. 최종 세 개 라면 중에 하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 소스 개맛있는데. 미쳤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뿌리 붙었네요,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벌써 나와. 벌써 나온다. 이야. 자, 우리 셰프들도 몰라요. 누구 메뉴인지. 닭갈비 냄새나. 닭갈비? 닭갈비 냄새가 난다. 자, 첫 번째 메뉴의 주인공. 요걸 해석을 마파두부로 해석을 했어요. 마파두부? 아~ 오케이, 잘 나왔어. 꼬들꼬들하게. 퍼먹는 라면. 퍼먹는 라면? 시조를 퍼먹을 겁니다. 최초 시조죠, 퍼먹는 라면. 네. 어, 아~ 시중에는 없는 건데. 야, 비주얼, 비주얼 난리 났다. 어우, 맛있겠다. 첫 번째 라면은. 아, 왜 나야? 이영재 떠먹는 두부 짜들이 라면이 올려졌습니다. 오, 비주얼. 부셨네. 부셨어요. 라면을 다 부셨네요. 떠먹. 아, 그래서 떠먹는. 냄새가 강렬한데? 오. 아, 이게 지금 이영재 씨 라면이라고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호호. 어? 아, 미간이 많이 찌그러집니다. 뭐죠? 아, 좀 짠가? 센데. 매워요. 매워? 어. 와, 야, 이거. 두부 조림이 좀 매콤하거든요. 좀. 아, 이 두 사람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팔리겠는데? 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팔리겠는데? 어? 너무 맛있는데 팔리겠는데? 이거는 그게 있어. 먹으면 땡기는 그런 매운맛 있잖아. 맛있어요. 왜 몇 다구를 계속 먹고 있지? 매력 있는데? 학생분들은 어떻게 또 평가를 했을지. 판정단은 예민하죠. 그렇죠. 학생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민하죠.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는 맛?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불닭보다는 좀 덜 매운 자극적인 신라면 볶음면. 신라면 볶음면 맛이다. 그거 딱 그 맵게. 두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두부가 매운 걸 잡아주는 것 같은데. 술 안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 술 안 줄어도 소주 세 병? 소주 세 병. 소주 세 병. 난 맥주도 좋아. 소주 세 병과. 반응 뜨겁습니다. MZ 세대들도 지금 취향 저격. 그리고 돼지고기 향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맛도 있어요. 제육볶음이네. 매운데 또 먹고 나면 든든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자. 근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면을 부시니까 더 빨리 뿐다. 빨리 뿐다. 그러니까 떡져요. 떡져요. 아하. 요건 단점이다. 아하.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네, 그거의 단점은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자, 두 번째 메뉴 공개됩니다. 얘는 약간 청량한 느낌이 있다. 이건 시도가 좀 과감한데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자, 이영자 씨와 붙을 상대가 과연 누가 될까요? 자, 다음 출연자. 정상훈 씨랑 등판합니다. 네. 이영재 대 정상훈. 라조장.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토마토. 비주얼 좋은데요? 토마 콩면입니다. 토마 콩면이 네. 뜹니다. 비주얼이 딱 손이 가지 않는. 익숙치 않은. 딱 손이 가지 않은 비주얼이. 토마토가 호불호가 있어요,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와. 그거 되게 시원한데? 그거 되게 시원한데? 시원해, 국물. 국물이 계속 땡긴다. 응, 국물이 맛있어요. 해장으로 싸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라향이기 때문에 한 번 뜨면 중독이 바로 돼요. 그렇군요. 예. 난 사 먹는다고 하면 이거 사 먹을 것 같아. 사 먹으면 이거 사 먹는데요. 비주얼보다 실제로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지나 봐요. 예. 다음. 자, 셰프들의 입맛은 과연 어떨지. 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대창입니다. 대창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제 취향입니다. 본인 취향이래요. 세상에. 한 분 한 분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니, 난 이거 너무 좋은데. 면치기 들어가네요. 좋은데? 정상훈 씨 올해 뭐가 풀리나요? 이게 떠먹는 두부짜글이랑 토마콩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점잖아. 이 토마콩면은 약간 좀 서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말합니다 하면서 말하지 놀라지 마세요. 토마토가 보다마듬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그 짠짠면 스타일인데 안에 토마토를 진하게 주는. 상콤합니다. 근데 이게 이 토마토 맛이 들어간 라면이 살짝 호불호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손이 딱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이게 호불호가 세게 갈리네요. 야, 이럴 수 있나요? 자,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이제 2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블라인드로. 긴장된다, 점점. 이것도 좋아. 우와, 이거. 우와, 이 비주얼 보소. 뭐죠? 뭐죠, 지금? 요거는 정말 특이하다. 그러네요. 우와. 이거 누구야? 자, 2라운드 첫 번째 라면은 누구요? 1등을 목표로 가야지. 우와.